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네, 오늘 2월 며칠입니까? 어? 20일인가요? 2월 22일. 오늘 출근하는데 버스에서 저 혼자 탔어요. 혼자 타고. 저 오후에서 내려오는데, 동성로 시내 거리가 이렇게 적막하게 느껴졌던 적이 오늘 처음인 것 같습니다. 방송에 어제 보고, 진짜, 뭐 일났나, 그런 느낄 정도로 오늘 실감을 하게 됐는데, 오늘 여러분들 여기 학원 들어올 때도 뭐 채운 게 책정하고 안 들어왔어요? 네. 맞죠? 예. 네. 선생님은 뭐, 어학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의의적으로 우리가 이 코로나19 전염병하고 한번 관련된 의의를 공부해보고, 과연 우리가 이렇게 심각하게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 것인가? 지금 뭐 노량진 공시촌뿐만 아니라 전국에 지금 이제 시험을 여러분 앞두고 상당히 지금 두려워하고 있고, 그래서 학원을 다니고 있는 뭐 그 수험생들조차도 지금 두려움 속에서 시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험은 지금 다가오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는가, 의의를 한번 살펴보고 어떻게 대비를 하면은 우리가 수험 생활을 남은 기간 잘해서 합격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알겠죠? 네. 자, 오늘 수업 들어가기 전에 요 의의부터 먼저 공부를 한번 해 봅시다. 전염병이라는 단어를, 자, 여러분들이 아는 단어 한번 봅시다. 가장 기본적인 단어. 자, contagious. 시작. 크게, 크게. 오늘 지금 합격하려고 이런 상황이 다 왔지 않습니까? 자, 시작. contagious. 시작. CON이 뭐예요? 함께.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태그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에요? 그래. 꼬리표. 시작. 그 다음에 이게 동사가 되면 바로 따라다니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합치면 함께 따라다닌다. 시작. 우리 옷을 사면 꼬리표가 있잖아요. 태그. 그게 항상 우리 몸에 지금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전염병이라는 게 모든 것이 지금 함께 따라다녀요. 그러면 내한테 계속 따라다니도록 놔둬야 돼요. 뭔가 우리가 예방을 해야 돼요. 예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염성의 시작. 전염성 있는 거랑 함께 항상 꼬리표처럼 내한테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송에서 여러분들 강조 많이 하잖아요. 항상 내한테 따라다니는 거를 뭐 해야 됩니까? 방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을 씻고, 그 다음 지금 여러분들처럼 뭐 해야 돼요?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는 거예요. 알았죠? 예. 네. 그 다음에 이 단어 한번 보세요. epidemic. 시작. 다시. epidemic 시작. EPI라는 접두사가 있어요. 여기 E까지 보고 해도 되는데 E까지 되면 무슨 뜻이에요? 바깥. 그렇죠. 근데 EPI가 되면은 이게 뭐뭐 사이에. 시작. 그렇죠. 어멍이의 뜻을 가져요. 그 다음에 them이라는 단어는 이게 people,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사람들. 여러분, 우리 민주주의라는 단어가 뭐죠? democracy. 시작. democracy라는 단어가 민주주의잖아요. 여기 보시면 데미나 데모가 보이죠. 그 데미나 데모가 선생님 무슨 뜻이라 했죠? 사람들. 예, 네, 사람들이죠. 그다음에 따라서 crush. 시작. crush라는 어근은 규칙이란 뜻이에요. 사람들이 규칙을 정해 간다. 시작. 독재 우두머리가 규칙을 정해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규칙을 정해가요. 그게 민주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사람들 사이에 발생하는 거. 시작. 그게 바로 전염성이 되는 거예요. 다시. 사람들 사이에 발생하는 게 뭐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외부 혼자 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사회적 공존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무인도에서 혼자 살 수 있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인류에서 항상 인류는 같이 더불어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염병이 한번 걸렸다 해가지고 다 죽어야 됩니까? 인구가 공멸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발생한 전염성을 역시 우리는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균적인 부분을 방어를 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이야기합니다. 뭐를 착용하자? 마스크를 착용하자는 이야기죠. 알았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나눠볼까요? 팬데믹 시작. 우리 그 말 배웠죠? 팬이라는 접두사는 뭐예요? 모든 것. 다시 팬이 뭐라고? 그럼 모든 거죠. 그 다음에 데미요. 데미 뭐라고 했죠? 그 사람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뭔가 전염되는 거예요. 그게 이 전염성이라고 되시는 거예요. 하여튼 사람들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은 우리는 이 세상에 혼자 살 수는 없다는 이야기죠. 응?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더불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했기 때문에 같이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인류가 지금 이 코로나 19 이거 한 번만 드러났나요? 아니잖아요. 1946년에 미 군정 시대 대구에서 코레라로 1,700명인가 죽었대요. 몇 명이 죽었다고? 1,700명이 죽었대요. 46년에. 그때는 좀 무지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여러 가지 뭐 식량량도 겪고 면역력도 떨어졌을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많이 죽었다는 이야기죠. 근데 지금은 얼마나 많은 과학기술이 발전했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뭐 이거보다 더 무서운 앞으로 세균과의 전쟁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같이 더불어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공부도 해야 되는 거. 두렵다고 지금 혼자 막 벌벌 떨고 시험은 다가오는데 이게 뭐 마치 엄청난 지금 질병인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려들 갈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죠. 의사 선생님들이 그러면은 제일 세균이 많이 있는 데가 병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 의사 선생님 다 죽을게요? 아니지 않습니까? 다 방어를 하잖아요. 나름대로 방역하고 마스크 착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라. 사람들 사이에서 살면 전염병은 다 생기게 마련이고 그러한 건 우리가 방어를 하면 되는 거예요. 마스크 착용하고 손 자주 씻고 그게 가장 기본이고 이거 지금 들어오면서 봐서 다 붙여놨잖아요. 그걸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팬데믹이라는 단어 있고 마지막 하나 단어가 있어요. 인펙트 시작. 인이라는 것은 세 가지가 되어 있죠. 뭐 그렇지. 부정 내부 강조 시작. 여기서는 지금 안쪽이에요. 그 다음에 팩트라는 단어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메이크 시작. 만들어 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안에서 만들어 가다 시작. 지금 우리 교실 바깥입니까? 교실 아닙니까? 저 또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외부에서는 전혀 발생되는 게 아니에요. 외부에서는 전혀 그런 게 아닌데 이 세균이라는 것은 항상 이 영어에서 보듯이 내부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내부 안에서 만들어지니까 우리는 거기서 무방비로 지금 노출되니까 마스크를 착용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내 몸에 안 들어오면 되지 않습니까?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걸 방어를 하라는 이야기고. 자, 그 다음에 한자로 여러분들이 전염병 전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단어가 뭐예요? 병질환 시작. 이게 부수예요. 병질환. 그 다음에 이거 뭐예요? 위에 거. 안개 시작. 또우 시작. 병이라는 거는 다 같이 안에서 시작. 역시 한자도 마찬가지잖아요. 전염병이라는 것은 바깥에서 발생해 안에서 발생해. 안에서 계속 또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내 생활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마스크가 필수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까? 마스크만 잘 착용하면은 여기 전염성 세균 자체를 내 몸에 안 들어오게 하면 된다는 이야기죠. 그건 너무 벌벌 떠면서 여러분들이 그 불안하지 말란 이야기예요. 알았습니까? 그래 알고 지금 뭐 세균이 지금 어디 책상에 묻을 수도 있고 다 마찬가지죠. 여기 손잡이에 묻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손을 자주 씻고 절대로 쌤이 문자 보냈잖아요. 눈, 코, 입 주변에 손을 만지지 말고 마스크만 잘 착용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지금 제가 봐서는 한 4개월, 6월 시험까지 한 4개월 남았는데 이때 위기가 여러분들한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불안 속에서 물론 대부분 인강으로 대처하겠죠. 근데 인강은 합격률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통제와 뭔가 자기가 뭔가 잘하고 있는가 없는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뭐 옆에서 조언해 줄 수 있는 스승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불안 속에서 그냥 공부를 하는 거예요. 현장 강의를 왜 오겠어요? 비싼 수강료 내고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위기를 감수해가면서 오는 이유가 합격률이 높기 때문 아니겠어요. 한자도 말하고 영어도 말하듯이
사람들 사이에서 내부에서 발생하는 게 전염병이니까 인류 역사 이래 안 생긴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거 하나로 지금 온 나라를 지금 떠들썩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지금 무지한 상태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어를 알다 보면은 사람들 사이에서 늘 전염병은 있어 왔던 거고 그런데 인류가 다 죽진 않았잖아요.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예전에 좀 무지했었고 의료기술이 많이 발전 안 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많이 발전했지 않습니까? 지시하는 대로 손 자주 씻고 마스크 착용하고 지금은 당분간은 사람들 있는데 많이 안 가는 게 맞아요. 지금은 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수업을 와야 되니까 와야 되는 거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 물이 있는 데는 안 가는 게 여러분들이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문자 보냈죠. 당분간 어디서 공부하라? 집에서 혼자 하는 게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람들 사이에 가더라도 계속 마스크를 착용해야 된다는 그런 불안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분간은 좀 혼자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은 지금 우리가 영어 점수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집중해야 되니까 이때는 마스크 착용하고 열심히 수업을 들으면 된다는 얘기죠. 오늘 모의고사 5회분부터가 이제 독해까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알고 오늘부터 수업을 잘 들어서 영어 성적을 많이 올려야 되는데 지금 얼마 전에 작년에 국회 지각하고 이런 거 상황을 봤었을 때 난이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독해도 역시 관문을 뚫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독해도 여러분들 많이 무너지게 될 건데 어쨌든 간에 최대한 까락을 넘기고 합격점 점수로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오늘 열심히 한다는 의미에 박수 한번 쳐봅시다. 네. 네.